네, 오늘은 메인캐스트가 이제 3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던전을 돌 건데, 우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거대한 하이브가 있는 곳으로 왔고. 안 되죠? 넌내 상대를 하기엔 너무 나약하다! 아, 야, 그게 왜 안 맞아? 월드 엣지 대형 도끼. 야, 좋은 도끼네요? 아, 물론 내가 낀 게 더 좋네요. 더스크 파더의 지식은 영원하다. 야, 이거 그거 맞네. 최초의 식인종 느낌 맞네. 이 세상은 거대한 공허를 가로지르는 그의 여정에서 하나의 기착지일 뿐이다. 딱 그거죠? 써있는 거 느낌 비슷하죠? 아, 껴볼까? 다 내놔봐. 내가 좋아하는 도끼인데 양손 도끼죠? 이러면 좀 그렇지. 데미지랑 똑같습니다? 이게 냉기 표시였구나. 몰랐는데. 충격은 더 낫네요? 내구도 더 낫고. 이게 더 좋다. 내가 끼고 있던 게. 그냥 뭐 무기죠? 모션? 이것도 넣어놓읍시다. 갈까 이제? 이게 그럼 저번에 먹었던 그 불사슴이 줬던 그 철퇴 역할인가 본데. 한손 절대죠. 디자인 예쁜데. 뭐 가져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있네 있네 뭐 있네. 살아있는 나무도끼 1.2에 이거 전에 먹었던 거죠. 싼 거지만 가져갑니다. 대리석 망치. 이거는 그냥 대형이네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대리석 망치. 저거 사람 죽인 도끼를 버리자. 이래도 6이 부족해. 뭐 버릴까? 근데 양손 무기가 별거 없다. 방패 드는 게 더 낫네. 그쵸? 아, 물론 이제 피하면 되니까 양손 무기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리치도 길고. 약간 이제 양손 무기는 종배기가 많잖아요, 횡배기보다. 아, 그래서 약간 좀 덜한 것 같네요, 느낌이. 종배기라고 딱히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다 끝난 거네? 뒤져보다가 없으면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볼까요? 제가 끼고 있는 게 600원이고 이번에 얻은 게 750원이라고? 왜? 아니, 내가 끼고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왜?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래해주고. 됐네요. 교환. 나 또 어디 가지? 나 너무 금방 깨고 왔는데? 일단 넣어놓읍시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차 만들어주고, 이거 하나랑 향산대는 있는데 가자. 그래, 만들어주고. 화염 포션 팔아주고요. 아, 포션이 지금 너무 많은데? 자리가 너무 혐인데 지금. 그리고 금괴도 없어. 이제 얘네 금괴가 나를 버틸 수가 없어. 너무 부유해 지금. 살 게 너무 없는데? 아, 그러면은 얘네 금괴가 이제 이 도시에 상인들이 금괴를 가진 애가 없네요. 금괴가 벌써 18개가 생겼습니다. 메인 한번 눌러보고. 아직 안 되네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한 바퀴가 아니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너무 스펙이 강해서 잡을 만한 이제 상대가 없네요. 다 이제 몇 번 때리면은 경직 걸리다 죽기 때문에 여기쯤에 왔고요. 절로 가면 아까 들어갔던 던전이고 일로 가면은 저번에 한번 갔던 길인데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막혀 있어?
나 전에 저기 벌집 같은 거 보지 않았나? 여기 아니었나? 다 돌았네요. 도적 캠프도 갔고요. 이맵 처음 오시는 분들이 뭐 빠르게 이제 좋은 아이템 파밍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2던전 추천드립니다. 2던전이랑 2던전, 솔직히 2던전이 제일 어려웠고 난이도 가장 높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끼고 있는 철퇴랑 단검을 주죠. 내 창고에 넣어놓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늘창을 주는데, 이게 훨씬 두 개에 비하면 훨씬 쉽네요. 쉽고, 도끼도 비싸죠. 750원으로 판매하면. 저쪽 던전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야. 보니까 지금 일로 왔는데, 저기서 일로 왔는데, 저기가, 내가 갔던 데죠. 여기가 이제 조그만 데 있었고, 여기로 가서 올라가서 순간이동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내가 전에 처음에 왔던 데네. 길 되게 복잡하네. 저로 가봅시다. 자, 이제 새로운 데로 왔고요. 들어가 보죠. 입구 엄청 크네요. 저거는 뭐야? 뭘로 연결하는 거야? 잠깐만. 저기요. 아, 잠깐, 이거 벗으면 안 되지. 자꾸 불 켜는 거랑 헷갈려. 아, 이거 뛰어내리라고? 설마 나 메인 퀘스트 깨게 해주려고 막 죽일라는 거 아니지?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불 켜고 가겠습니다. 아, 가도 되는 거 맞아? 아, 내려가게 돼 있겠지, 미끄럽게. 쟤부터 죽이고. 잘 가시고. 또 있네, 또 있어, 그냥. 야. 좋아요. 없죠? 길이 복잡하다, 되게. 그래바이 나오고요. 낡은 의복 좋죠? 세 개나 나왔습니다. 그럼 그래바이 구워가지고 독헌겁도 만들어야겠다. 피버섯 있고, 입구가 저기랑 저기 두 개. 팔라둔 못 나왔습니다. 충격 저항 증가 포션, 체력 포션. 올. 그래서 불 많이 킬까봐, 나 자꾸 벗는 거. 왜 자꾸 벗어? 비버섯. 일단 오른쪽 먼저 갈까요? 철 광석. 안 돼, 야! 내려왔다, 실수로. 정신 안 차려. 내가 또 조금 세졌다고, 너무. 이 거기잖아. 뭐야? 아닌가? 다른 덴가? 아까 거기 맞잖아. 그 반대편에 있는 숲이죠? 아, 그러네. 시체 잔뜩 있네. 다시 가야 돼? 너무 협인데.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가죠.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적어보니까 그냥 군주한테 가는 길인가 봐. 길은 두 군데고요. 위부터 가죠. 이게 내가 봤던 쇼커드 아닌가? 총도 가져가자. 그럼 여기가 어? 위장 텐트 잠깐만. 위장 텐트를 왜 줘? 여기도 쇼컷이냐? 그럼 여기는 그냥 그 옆에 있던 한 하이브로 이어지는 데네?
메인이나 깨러 가죠. 자, 지금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맵 전체에서 이곳만 안간것 같아서 일로 왔어요. 여기도 저번에 이동할 때 왔던 것 같고, 여기 한번 보죠. 뭐 있나? 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여기만 보고 진짜 잠을 재워서 메인을 깨러 가죠. 맵을 다 돌아버렸네? 시에르즈 쪽보다 여기 더 많이 온것 같아. 저기 나무 그루터기랑 이상한 거 있죠, 지금? 모니터 밝기 최대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잘 봅니다. 새우 아니냐, 쟤? 야, 여기도 사네? 연료 거의 고갈됐어. 그러고 보니까 댓글에 어제 이제 처음에 맨 처음에 철퇴 스킬 받았잖아요. 이거 한번 써보라 그랬는데 해당 원소를 방어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써서 어떻게 나가나 한번 보죠. 원소를 방어하고 그 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나? 아, 부여한다 그러네. 그럼 번개를 맞고 번개를 가질 수 있는 거네. 근데 번개를 쓰는 놈한테 번개가 통할까? 그게 좀 의문인데? 한번 써봅시다. 어두워 잘안 보이긴 한다. 된 거야? 해서 흡수됐어, 흡수됐어. 원래 이 정도 달죠? 이거 너 데미지 꽤센 편이구나. 어쭈. 안 돼, 쟤. 너 약간 센 놈인가? 아닌가? 아, 역시 푸른 머리 세트라서 전기가 좀덜 달았었나 보다. 많이 다네, 마저 보니까. 괜찮네, 쿨도 적네. 나름 괜찮네요, 스킬이. 이게 스팀 소모 5에 20이다. 이걸 쓰면 장점이 솔직히 데미지는 피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스팀 소모가 5라는 거랑 징치기를 한번더쓸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면에서 좋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막 불덩어리인 애가 불을 던져서 내가 이걸로 흡수를 했는데 걔가 불이라서 뭐 불이 안 통한다거나 징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풍부한 철광맥. 지금 곡괭이가 없어서 안 캐겠습니다. 저거만 보면 되겠다. 여기가 유일하게 저기 새우가 있는 애네요. 가재처럼 보이지만 새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없네? 괜찮다, 능력, 저거. 법사한테 괜찮겠네. 법사가 냉기 스킬 쓰잖아요. 그럼 그거 막아가지고, 냉기 인챈트로 바꿔버리면 되네. 나름 괜찮은 스킬이었어. 여기 아래 이거 뭐 보이지 않나요? 나무 좀 치워봐.